응? 전기 아예 안 들어와요? 원래 들어왔었잖아요. 영상에서는. 영상이요? 아, 그때 그건 어쩌다 한번 얻어버려가지고. 그럼 그걸 보시면 어떻게 아예 안 켜진다고 했어야지. 그럼 램하고 상관이 없죠. 램이 아니죠. 아예 안 켜지는 건데. 켜졌을 때 깜빡깜빡 거렸을 때 그거는 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것만 봤을 땐 램하고 관련이 있었는데, 지금 이거 아예 안 켜진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, 일단 메모리는 잘못 꽂았어요. 그냥 빠지죠, 이렇게. 그냥 빠지면 안 돼요. 하나밖에 없었어요, 원래? 네네,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. 8기가요? 이거는 파워 쪽 문제가 아닐까라고 바로 의심이 되죠? 전원은 일단 안 들어오니까. 이것도 한번 뺐었나 본데? 아, 예, 그거는 여러 번 뺐다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안 꽂았잖아, 지금. 어, 제대로 안 꽂아져 있네. 그냥 빠지잖아. 이게 그냥 안 빠져, 원래. 들어가서 안 빠져. 빠졌잖아요, 방금은. 네. 어씨, 안 켜져. 일단 전기는 들어와, 일단. 네. 12볼트. 막 괜히 막 맞았다가 고장 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손을 막 함부로 흔들지 못해. 어, 안 되네. 그러면 스위치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. 지금은 스위치에요, 아, 스위치 보라. 방금은. 이제 메모리는 내가 안 꽂았기 때문에 안 켜지겠죠? 네. 켜진다. 전원이 들어왔다, 안 들어왔다 했던 건 스위치 문제 같고요. 들어왔는데 안된 거는 메모리 같고요. 두 개가 같이 된것 같아요. 9400F 8기가 1660이네. 네. 이건 리셋하고 파워하고 스위치가 똑같아요.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. 리셋은 작동은 안 해요. 아, 예. 보통 여기서만 바꾸는데 좀 리셋 버튼 누르기 좀 불편하잖아요. 이렇게 똑같으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. 별거 아니었네. 결과적으로는 별건 아니었습니다. 나는 아씨 메인보드가 고장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는데 컴퓨터는 느려요. 한번 포맷을 하실 줄 알면 포맷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디스크가 조금 게임용이 아니긴 한데 네. 바꿀 순 없으니까. 윈도우는 많이 느린 편인가요?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느려요. 윈도우가 아마 오래돼서 한 번도 안 깔았죠, 다시. 네. 네, 그래서 한 3년 넘었을 건데. 한딱 3년 정도 스위치 고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켜졌다 꺼졌다 한 거는 메모리 쪽이 맞았던 것 같고. 끝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에 이쪽 생기면 또 네네.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